손이랑 헤드를 동쪽으로 풀어주는 거지 여기서 끝까지 뭔가 돌리면서 로테이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비거리가 뭘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릴리스, 로테이션 되는 타이밍이 없거나 혹은 늦을 겁니다. 슬라이스가 나거나 혹은 치고 나서도 로테이션 없이 그대로 헤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치고 나서는 양손이 교차가 되면서 헤드가 감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왼손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헤드를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슬라이스로 인해서 비거리를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많은 몸의 회전량을 일으켜서 똑바로 보내고 비거리도 멀리 보내려고 할 겁니다. 다만 골프를 이렇게 치다 보면 한 2, 3년 치고 나면 어딘가는 부상이 꼭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스윙으로도 이 로테이션, 릴리스만 잘하면 비거리를 이렇게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공도 똑바로 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손목 릴리스를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럽을 짧게 잡고 내 왼쪽 갈비, 광배근을 툭툭 쳐보는 거예요. 보통 릴리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돌리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지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풀어지는 게 릴리스입니다. 코킹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헤드를 아래로 내려줄 때 어때요? 손목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풀리죠. 코킹을 했죠? 돌리면 안 됩니다. 코킹을 한 거를 풀어준다. 풀어주는 게 공의 힘 전달도 강해지고 치고 난 이후에 헤드가 이렇게 감기면서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코킹을 하고 풀어주고 코킹을 하고 풀어주고. 자, 오른손으로 접었다 풀어주는 이 동작을 먼저 해보세요. 접었는데 접은 상태에서 몸을 많이 돌리고 손을 돌려봤자 이 공은 결국엔 힘도 못 쓰고 왼쪽으로 가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동작은 그냥 접었다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헤드 무게도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 그 망치질 하듯이 헤드 끝으로 무게감을 한번 툭툭 내려보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면서 먼저 손목의 긴장감을 다 풀어줘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하프까지 들어서 풀어준다. 하프까지 들어서 풀어주는 거죠. 드라이버 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아래로 밀어주는 힘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쳐도 173m가 가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야, 장난하면서 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헤드 스피드를 일으켜 내는 거죠. 탑에서 내려올 때 헤드를 풀어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끌고 오면 첫 번째 헤드를 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래서 내려올 때 오른팔을 몸에서 멀리 이렇게 내려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몸은 위에 있지만 오른팔이 밀어주는 힘으로 헤드를 풀어주는 거죠. 손이랑 헤드를 공쪽으로 내려준다. 이렇게만 해도 이제 조금 더 강해졌을 거거든요. 자, 220m가 갑니다. 지금 제가 30% 정도 힘을 썼는데 이렇게만 해도 220이 가는 거예요. 손을 억지로 이렇게 돌리면서 내려오시는 부분은 없어야 돼요. 오른팔을 멀리 주면 수직으로, 지금 어때요? 수직으로 떨어지죠. 제가 수직으로 내리면 이런 느낌이고 공간을 만들면서 몸이 도니까 그냥 손이 수직으로 떨어져요. 이때 여기서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손이랑 헤드를 공쪽으로 풀어주는 거지 여기서 끝까지 뭔가 돌리면서 로테이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은 타겟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돌다가 끌고 오는 행위만 안 하면 오른팔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때 돌리는 게 아니고 손이랑 헤드를 내려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방금은 50% 힘으로 썼는데 확실히 더 멀리 가죠. 제가 조금씩 더 강하게 쳐볼게요.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때 끌고 오는 느낌보다 멀리 주는 느낌을 하면서 마지막에 손이랑 헤드만 공쪽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공이 좀 잘못 맞아도 이렇게 멀리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은 타점 미스 때문에 안 나간 거지 아마 훨씬 더 멀리 갔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오른쪽 어깨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생각보다 후방에 있어야 돼요. 뒤쪽에 머물러 있는 느낌을 줬을 때 양팔을 팔로우 스루 때 잘 펴지면서 헤드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만들어지는 게 로테이션이거든요. 교체가 돼 있죠. 오른쪽 어깨가 여기 지금 어드레스 때 위치에서 더 이상 안 나가요. 이 상태에서 팔꿈, 접어져 있는 팔꿈치랑 손목을 팔로우스루까지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순간 당겨치고 찍혀 맞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생각보다 후방으로 둔 상태에서 유지. 그래서 팔로우스루까지 딱 헤드를 뿌려주는 것. 오른쪽 어깨를 후방에 둔 채로 팔을 내려주려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오른쪽 어깨 회전 근개가 움직인다.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잘 보시면 오른쪽 어깨를 통으로 보고 통으로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회전근개가 움직인다. 몸은 안 움직이는데 지금 어깨는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통으로 오는데 어드레스 때 라인이랑 맞춰졌을 즈음에 마지막에 회전근개가 털리는 느낌으로 뭔가 털어지는 느낌으로 헤드끝을 내려놔야 돼요. 오른쪽 어깨를 후방으로 두고 정말 헤드만 진행방향으로 뿌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거리 혹은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비거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릴리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돌리는 게 아니고 손이랑 헤드를 공쪽으로 내려주는 거를 릴리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왼손목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공간을 만들어주자. 공간. 그럼 우리 몸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공쪽으로. 마지막에 헤드랑 손을 공쪽으로 공의 힘을 전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쪽으로 내려준다. 이렇게만 하면서 가볍게 팔로우 스루까지만 툭툭 쳐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셔야 돼요. 오른쪽 어깨를 후방에 두는 느낌을 주고 끝까지 유지. 지금 제가 풀었지만 팔로우 스루 때 보면은 확실히 헤드가 올라오고 양손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멀리 가지 않아요. 그동안 릴리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세 가지 알려드린 점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돌리는 게 아니고 공쪽으로 내려준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이 릴리스에 대해서 고민이 확 사라질 겁니다.